아,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바브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아멘.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캠프전도 학교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미션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 적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또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 골로새 교회. 훈련받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한 교회들은 이 안에서 에바브라의 그 축복을 오늘 받을 그 메시지가 오늘 나간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오늘 오신 분들은 땡잡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제가 증인 메시지를 좀 할 건데요. 뭐 그동안 나왔던 메시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 제목은 영접부터 시작해서 영접한 그 사람을 현장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파송하기까지, 파송까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을 시켰고 그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중요한 지역에다가 파송 보내는 것까지. 영접부터 파송까지. 여러분 전체 그림이 있어야 그 그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없는 분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전혀 모릅니다.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지금 교회가 확인이 될 겁니다. 거의 이제 제가 2010년도에 7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1년이 됐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하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자녀가 없거든요. 진짜 그런 밑바닥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어떻게 되냐? 그림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림이 없이 그냥 이 훈련 받으면 그 훈련 따라가고 저 훈련 받으면 저거 따라가고 어느 때는 교회에 있는 사모님이요 목사님이 밖에만 나갔다 오면요 겁나는 거예요. 목회 정책이 바뀌어요 자꾸. 이것이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자꾸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때려치워버리고요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맞아 또.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10년째, 11년째 이걸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10년째가 되는 해에 창녀 함께하는 교회, 개척교회를 그 교회를 나와서 부산 지역에다 또 제가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창녀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되어졌고요. 저는 따로 이제 별도 교회가 되어져서 저는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이제 개척이 되어져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신정이고 또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11년 전에도 제가 응답을 받았고요. 지금 부산에서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1년을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또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응답을 주셨죠.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왜냐하면 이 그림은 변함없이 지금도 변되고 있는 거고 제가 이 그림대로 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제 목회의 방향을 저는 워낙 뭐
운동도 못하고요. 다른 거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현장밖에 제 취미가 현장 힙합. 이쪽 본부의 중요한 훈련 외에는 제가요 완전히 이 그림 속에 이쪽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답변을 주셨죠. 벌써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에서 또 멀리에서도 부산에 누가 유학을 갔다 그러면 예전에는 부산 인마를 좀 가보냈는데 이제는 무조건 저희 교회 가서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소문 나가지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부탁이 와서 지금 이번 주간에 저희 전사님이 만나려고 오늘 만나려고 그렇게 대응합니다. 또 광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다른 교회로 안 보내고 우리 교회로 이제 또 이렇게 또 연결을 지었죠. 그 아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너무 잘 나가고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여쭤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락방 안에 부모님들의 그 율법 있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도 주고 완전히 얘가 탁 살아버린 겁니다. 첫날 인사로 왔는데요. 그날 아빠도 저희는 뭐 세가족이고 안 받았거든요. 우리 오늘 그 우리 연극 하는데 너 연극 들어오라 아빠. 바로 연극 주인공으로. 이게 참 놀랄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지금 너무 잘 적응하고 교회 헌신하고 있고 이제 우리 찬양팀도 또 같이 또 하기로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재밌으니까요. 우리 현장 사역을 하는데 저는 항상 현장 사역은 두리뭉실하지 않고 일단은 현장을 확정을 해요.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다. 몇 군데를 확정을 해놓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정을 해놓고 근무하듯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분필이 예를 들어 약입니다. 약. 이 약은 유일한 약이에요. 주관은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눈치 안 보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달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 영혼을 사랑한다면 챙기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용모도 상관없어요. 거절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감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부담감이라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영혼 사랑이 더 크니까요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 현장을 돌면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양육을 하죠.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을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현장에 파송을 딱 보내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정해놓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우리의 기준은 이제 유랑수 목사님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서른 군데를 지었기 때문에 서른 군데를 딱 정해놓고 다 연고지도 없고 시스템도 없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는 거 그냥 서른 군데 정해놓고 그럼 서른 군데 다락방입니다. 나 혼자 하는 다락방 거기서 구원의 힘 들이면서 빛을 바라고 이걸 하는 거죠. 처음에 저 혼자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여기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일어나도록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장소만 좀 주세요. 그리고 한 시스템, 시스템이 뭐냐, 다락방 문 열어주세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서른 군데를 돌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빛을 바라면서. 이걸 저하고 우리 여기 있는 김미아사모하고 1년을 돌았습니다. 진정이면 밑바닥이었어요. 사택도 없었죠. 교회당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모한테 일 나가지 말으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진짜 같이 굶고 같이 현장 나가자 그냥. 정말 집중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서른 군데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하듯이 그렇게 그냥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 가지고 쭉 가는데 서른 군데에 문이 열린 겁니다. 2010년도에 딱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되더라고요. 자립이 된다는 말은 경제적인 부분도 자립이 다 됐고, 이 자립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데에 선교를 할 만큼 자립입니다. 재정이 많이 남더라고요. 남는다는 말은 그 개척교회가 이렇게 몇천만 원 남더라고요. 헌금이요. 이렇게 1년을 생명으로 뛰었는데 되더라고요. 10년이 지나서 창녀한테 우리 김 목사에게 맡겨놓고 부산에서 또 시작했습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개척을 해서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 10년 전에 그 응답을 지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벌써 교회는 성도가 가득 차있죠. 이게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땡겨봤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오늘 이 강의는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요. 영적,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영적을 해야 되겠는데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준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 벙어리인데,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벙어리가 다 돼 있는데, 말할 줄 모르는데, 일단 이거부터 맡기는 거죠. 여기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중립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짧게, 단순하게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 복음, 이게 딱 준비가 돼야 돼요. 심플해야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복잡한 구원의 길도 말고, 그 전이 교회는 1분짜리 구원의 길, 3분짜리 구원의 길, 5분짜리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1분짜리 참 좋아하더라고요. 단순해 뭐. 얼마 전에, 지금 몇 주 안 됐어요. 세 가족이죠. 고등학교 2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여자아이인데요. 우리 교회 새로 나왔어요. 그 아이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탁 사진 올라왔어요. 친구에게 구원의 길을 같이 그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다고 그 친구가 같이 탁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그 아이는 무너진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몇 주 안 됐는데 지금. 심플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1분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짜리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나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방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하는 것은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라고 합니다. 메이커라는 뜻은 나처럼 똑같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교회 가셔가지고 앉혀놓고요. 자, 저를 따라하실래요?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옆에 주위 있는 분들이 이걸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자,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금방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보고 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망이 좋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갔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깜빡이고요. 금방 제가 이걸 했던 이거 있죠. 실제 이게 하나씩 그리면서 하는 거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번을. 금방 했던 이 매트를 딱 치고 번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짝대기 그 1번, 2번 하는 거.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그게 돌려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냈어요. 앞뒤로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오면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딱 복사를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그냥 읽어가면서 아, 이게 1번이구나. 하나님께서 2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짝대기를 그리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훈련할수록 뒷면에 보면요 이 십자가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에 오면 제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또 활용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멘트가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세요. 현장에 나와서 불신자를 만났어요. 아니면 복음 없는 기준신자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버벅거리는 중에 하루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그 대상자가요 또 질문이구나 갑자기 소리내요. 그러면 또 당황되잖아요. 머리가 멍해지잖아 또요. 사람이 멍해지면요 영접기도를 시키는데 영접기도 안 나와요. 갑자기 죽이놈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영접기도 생각이 안 나와요. 다음에 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없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됩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락방하라든지 사연할 때 그 들고 다니면서요. 몇 장씩 들고 다니세요. 나눠 주세요. 이렇게. 또 영접한 사람에게 그거 주세요. 그 영접 기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영접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영접한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1번. 성경 공부 확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요리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을 하자.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겁니다. 영접한 사람에게요. 성경 공부 확정입니다. 다락방 확정이죠. 두 번째, 기도문 전달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문을 써주든지, 영적 기도문, 직접 써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록을 해주든지요. 아니면 들고 다니고 계시는 그 어떤 전도지에 나오는 영적 기도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읽어보세요 라고. 주던지. 이미 있는 기도문 있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그걸 전달하든지. 기도문 전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문을 전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예배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배 소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대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인간은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주일날 몇 시에 있고 이런 예배가 있다. 때로는 주보도 전달해요. 주보.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상황이 되어지면 예배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보 전달 같은 걸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3번. 전도 초청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라.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느냐? 전도 초청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안드레가 막 달려가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달려가가지고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뭐냐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여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초청이 되어져서 시몬이 이제 만나게 된거죠. 이제 그 장면입니다. EBS 개인양육 책자에 보면, EBS 개인양육 책자입니다. 개인양육 메시지 책자에 보면 훈련 1부터 시작해서 훈련 12까지 있어요. 훈련 1, 유목사님 쓰신 그 책자 훈련 1에 보니까 전략과 메시지입니다. 유목사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요. 페이지가 세 페이지입니다. 거기 멘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구원의 길 짝뜨게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영접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전달해라. 여기까지가 영접입니다. 여기까지 영접입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예배 거부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영접을 해서 이 네 가지까지 여러분 하는 게 영접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서 영접기도 한 거. 여기까지가 영접이 아니라 네 가지까지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책자에 나옵니다. 저는 초창기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영접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정해놓고 서른 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들어간 거죠. 그냥 들어가죠. 홀로 다락방으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주세요. 기도하면서 서른 군데도 흘러갔다 합니다. 처음에 홀로 했지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줘요. 이제 개인형이 되어줍니다.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불안하니까 그룹 따라가 되셨어요. 나중에는 지교회 가서 지교회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됐죠. 자 여러분 영적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여러분들은 일단은 9월이부터 입만 걸려 막 슬슬 나올 만큼 막히지 말고 슬슬 나올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멘트 지금 했던 제 멘트를 다 적어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행복함이 다 해놨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가서 보고 여기 읽어주세요. 그냥 내가 구원이 잘 안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보면서 읽어주면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그 양식에 보면 그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구원의 길 왕판으로 그려놓은 게 있고요. 이거 그려놓은 게 있고 그 바로 밑에다가 제가 번호를 다 적어놨어요. 1번 하나님 적으라고 짝대기 그려가면서 멘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들고 왔었는데요. 오늘 내가 가볍게 온다고 안에 있는 짐을 싹 뺐더니 나도 모르고 그게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접한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 진짜로 거의 안 가본 노예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훈련할 때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시키거든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 날마다 성전에 있는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성경 공부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르친다는 건 다락방이죠. 전도하기와 그 우리는 다락방 전도입니다. 이걸 그치지 않았네요.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다락방 플러스 팀 사역입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양육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양육 훈련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 배웠잖아요. 서론, 본론이 다락방입니다. 결론이 뭐냐? 팀 사역입니다. 오산 동부교회 거기 유치원 목사님 여러분 현장을 뛰는 사람 다 똑같아요. 저도 현장을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다니까 생각해요. 유치원 목사님은 똑같이 얘기해요. 다락방과 팀 사역은 짝꿍이다.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건 짝꿍이다. 다락방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드시 팀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팀사하게 됩니다. 제 강의 이후에 하는 양육 훈련이 뭐냐면 다락방 플러스 팀사 훈련입니다. 이래야 여러분 뭐냐면 가르치기와 다락방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전도가 되는 다락방 확산이 되는 다락방 하려면 팀사이 되셔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사람을 앉혀놓고 뭐냐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그러고 끝인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영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영접은 심플입니다. 한 사람 잡고 막 한 시간 동안 늘어지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짧게 해놓고는 성경 공부 확정만 해놓으세요. 그 다음날, 다음 주 뭐 목요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날 들어갈게요. 하고 약속 잡으세요. 영접은 짧게 하세요. 양육을 통해서 지속으로 그 사람이 확신해지면 됩니다. 어떤 분은 영접을 갖다가요, 한 사람을 붙들고 한 시간 해버려요. 지인이요, 지인. 지인이가 이 사람이 영접을 해줘요. 뭐냐, 보니까 내가 영접을 안 해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영접이 아니라 용접이 되는 거죠. 용접이 돼가지고요, 완전 딱 붙어버리면 돼요. 안 와, 이제.
영적은 짧게 심플하게. 여러분 막힘없이 여러분들이 막 입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망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에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께 드린 분화 중에서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예수를 쓰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믿습니다. 이사천이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합니다. 이사천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에서 막 수수 나올 만한 이렇게 만드시라고 여러분 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댁감 친절함에 사람을 여러분 칩니다. 아멘. 대상자를 여러분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람 붙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하니까 전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면 한 시간짜리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려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사람 안 붙이는 겁니다. 금방에서 1분짜리입니다. 1분짜리 보내. 이해서 막 슬슬 나와야 됩니다. 잠꼬대 하다가도 막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짧게 영접을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다락방 시간 요일을 확장해놓고 시작을 할 때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 교재죠. 양육 교재를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뭐 복음 편지다 아니면 여러분 하고 있는 양육 교재가 있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읽어주면 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 너무 많이 하시면요 더 복잡해져요. 그냥 간단히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음 편지다. 여러분 복음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편지는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걸 갖다가 책자에는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있어요. 그 다 설명하면요 나도 이해 못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딱 나오자고 해요. 하나님 떠나서 간단하게 답 좀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끝입니다. 삶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못 만나요. 당신 하나님 못 만난다. 그 하나님을 찾아오셨다, 당신. 간단합니다. 다 질문이라니까요, 보고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딱 주면 되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엄마한테 마신, 특히 목사님들 다락방 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은 막 신학이 나가고요. 별일 다 나가. 그럴 거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만 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요, 보고편지를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모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할 때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질문해봐요. 성도님 왜 인간의 행복이 없죠?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이제 당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복잡한 것 밖에 하면 안 돼요. 다락방은 간단한 양육 교재로 읽어주면 된 거고요. 중요한 건 팀사입니다. 팀사요.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확산이 됩니다. 전도 확산. 다락방과 팀사역은 짝꿍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나 오늘 다락방으로 간다 한다는 말은 다락방도 하지만 팀사역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실은 더 복잡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팀사역 전도라는 게 있고 전도 팀사역도 있어. 거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요, 오늘. 자, 팀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오늘에서 복음편 일괄을 했다. 일괄을 해놓고요. 간단하게. 그럼 간단하다라 해서요. 복음편도 간단하다라게. 그 책자를 복사해가지고 주시고 그냥, 당장 읽어봐라. 해놓고,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를 떠나서.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온다. 간단합니다. 간단히 딱 끝내버리고요. 이건 읽어봐라, 이 책장님. 읽어보게 만드려. 저도 안 읽어봐요. 근데 간단히, 아,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그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팀사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면 팀사역 첫 번째 1번 혹시 당신 대상자가 있느냐 대상자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양육할 때부터 계속 물어보세요. 대상자가 있느냐 이 대상자 예를 들어 나와서 이름이 유승재라고 나왔어. 이름이 대상자예요. 이 유승재 씨는 지금 근본분의 속에 있다. 하나님 떠나 있다. 결국에는 불행의 사회가 지옥까지 있다. 이 사람을 두 번째 2번 살리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게 팀사역입니다. 그 사람 살리는 방법이 있다. 일단 같이 나란 기도부터 시작하자. 기도를 시작하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유승재의 저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말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성도님 자 성도님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유승재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 마음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기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를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몇 번 시키면 다음에는 같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기도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막 급해요. 막 당장 하려고 막 그러는데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표를 딱 보고 뭐냐 얘기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유승재 씨를 듣고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표를 봐라.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를 주신다. 이렇게 해라.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 초청. 초입니다. 초청. 초청해와라. 데리고 와라. 아니면 우리 같이 약속을 잡아놓고 방문하자. 방 방입니다. 방문 같이 찾아가자. 초청은 데리고 오는 거고요. 방문은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목사님 저는 혼자는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연락처 드릴 테니까 연결 연결입니다. 초청 방문 연결입니다. 내가 지금 양육을 나를 통해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상자를 물어보시고 그 사람 살리는 방법이 있다. 기도부터 하자. 시간을 딱 보고 초청이나 방문이나 연결해라.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왕이면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당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이 직접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시켜줄게. 자, 훈련시켜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요, 여기서 구원의 길을, 자, 저를 따라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제가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따라할 수 있도록, 양육받은 사람이 저를 따라할 수 있도록, 저를 해보니까요, 첫날 첫 다락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설픈 자기의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 전체를 다 연결시켜봤어요. 여러분, 사명자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저희에게 싹 데려왔어요. 시댁하고 친정하고 싹 데려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제.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 딱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좀 적을 내용들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일단 빨리 여러분, 구원의 길 슬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막 나와야 되겠다는 말이야. 막히면 안 돼요, 막. 여러분 적어도 막,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가시면 교회 침판 있으면 침판을 막 그려보시는 거예요. 지우고 또 그려보시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슬슬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에게 살을 붙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락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든지 간 여러분, 이왕이면 그 교재가 하는 거는 간단하게 딱 하시고요. 이왕이면 탁탁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딱 끝내시고, 중요한 건 팀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싸게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나처럼 같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제자 메이커. 메이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구원의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신이 직접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요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사역자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한 대상자가, 대상자라는 말은 이거 영접을 한 사람, 영접한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뭐냐면 다락방 플러스 이 사람을 팀사를 할 겁니다. 다락방 플러스 팀사를 했더니 진짜 이 사람이요. 대상자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대상자가 자기 조금 어설프지만 이거 배운 그대로 진짜로 직접 영접을 시킨 거예요. 또 영접을 시켜서 데려와서 여러분 사역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대상자가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래야 사역자가 하나의 절대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면 보세요. 처음에는 개인 양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붙으면 이제 그룹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대상자가 뭐가 되느냐? 조장이 되는 거예요. 조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비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가 한 번씩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오늘 화요집회가 있어. 화요집회 때문에 오늘 못 나오는데 전화를 한 겁니다. 조장님, 조장님이 오늘 매수 좀 하시라고. 오늘 상도 하시라고. 조장은 바로 예비 사역자입니다. 나중에 다락방 사역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다락방 사역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조장이 나중에 사역자가 된다니까요. 어느 때는 조장한테 이 한 사람을 붙여야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도 되는 거죠. 내가 해준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 조장이 아예 사역자도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요. 개인 양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팀사를 딱 하니까 그룹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 그룹 다락방이 그걸 넘어서 이제는 지교회까지 됐죠. 지교회까지.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좀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팀사역 전도, 뭐 전도 팀사역이 가면 이제 우리 초창기 때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좀 확산이 되는 다락방. 여러분 이왕 할 거면 팀사역이 되는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림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림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늘 제가 말한 이거는 중요한 곳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자주 보세요. 저렇게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그 양육 다락방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가르치는 것과 다락방 전도하기를 그치 않을까 팀사역.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팀사역이 참 중요한 겁니다. 팀사역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다락방 양육 교재 열다가 막 포커스를 두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자, 세 번째 훈련입니다. 자, 훈련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창고만 하십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훈련 부분 여러분들이 오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저희 교회를 하고 있어요. 훈련 부분을. 이걸 건너뛰고 그냥 영접하고 양육하고 맞바로 그 사람을 아까 대상자가 조장이 됐고 조장이 사역자가 됐잖아요. 임명하든지 파송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걸 하나 넣은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분들에게 보고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성구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강림을 했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니 훈련이 어떻게 했길래 아 바울이 훈련을 어떻게 했길래 지역 복음화가 되고 있어요. 어떤 훈련이길래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구원의 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가지고요 마스터. 마스터가 뭐냐면 구원의 길이 술술 나오도록 능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스터라는 뜻은 능숙하다는 겁니다. 능숙해. 구원의 길을 능숙하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마스터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메이커. 메이커라는 말은 내가 이제 술술 나오고 능숙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옆에 앉혀놓고 지도해주는 겁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나 따라 할래? 해가지고 그게 바로 메이커입니다. 저희 일을 좀 하는 훈련들입니다. 구원의 길. 두 번째 이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오후 예배가 완전히 다 양육 훈련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 교인을 말씀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후 예배는 제가 실제 이거 하는 걸 보여주고 일대로 다 붙여가지고요 실제 다락방을 다 합니다. 오후 예배 때 다 전 교인이 다 훈련을 받아요. 양육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일대로 붙여요. 다 일대로 짝을 붙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싹 붙입니다. 일대로 일대일로 양육 훈련을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합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해보면 재밌다니까요. 하면서 배워요. 본인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전 교인을 말씀 사역자로 만드는 훈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다락방하도록 렘넌트로 다락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훈련합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렘넌트들을 어떤 훈련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아이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메신저 훈련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면 한 명씩 매주 돌아가면서 뭔지 아세요? 그날 주일 강단에서 있죠. 11시에 메시지 7, 8에 다 적어요. 설명이 잘 설명. 메신저 훈련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강단 말씀을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대로 똑같이 토시 안 들리고 가
당장 제목 쓰고 칠판에 적었던 대로 그대로 아이들이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기 다 녹음을 해가지고요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꼬맹이들이 메신저를 하고 있어요. 강단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요.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픕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꼬맹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대1 양육 훈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사모들입니다. 사모들은 흐름이잖아요. 절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뭐, 본부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를 훈련시켜요. 저희들은 사모를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가 다 기록을 하게 만들어요. 사모님, 제 가방 안에 사모 노트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들고 오실래요? 저희 교회 사모를 노트입니다. 사모를 노트. 저는 미리 토요일 날 주부를 가져와가지고요. 미리 적어놓을 거는 미리 딱 적어놓고요. 네, 이렇게 이제 사모들을 기록을 하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다가는 중요한 제 기도 제목 있잖아.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기도 제목. 어디다 이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어제 들어갔더니 내일 치킨 앞으로 한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또 기도 해줘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한 가정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신대요. 그걸 미리 제가 적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두 가정이 교회 등록했거든요. 이런 조언 왔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성도님들을 여러 가지 문제, 질병 속에 있는 분들, 뭐 기도 제목으로 시작해서 사본을 다 적혀 있습니다. 제 한 주간의 스케줄도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성도들에게는 옆에 있는 그 사본을 제 사역란, 이걸 제가 덮어놔서 이렇게. 덮어놔요, 이렇게. 성도들 이걸 안 보여줘요. 이건 비공개적으로 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보여주고 제가 기록을 하죠. 간단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가 성구 3개 적어놨어요. 그냥 성구 3개. 오늘의 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에게 붙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알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나 간단히 기도문 적어놨습니다. 전도 대상자 여기 쫙 적어놨어요. 여기 있는 한 분이 연락이 와서 대상자를 붙여줘갖고요. 정향자라고 하는 이렇게 대상자가 왔고요. 또 김태환, 진한서, 임재영, 임명선 대상자들. 실제 이번 주가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 기록을 해놨죠. 사모들, 흐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수뇌정보입니다. 창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뇌정보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토요일마다 한 2, 30명이 모여가지고 매주 2, 3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뇌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고급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나가냐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그 오케스트라 팀이 있거든요. 오케스트라. 창녕에 중요한 거는 몇 군데 가가지고 공연해버려요. 공연을 하니까 우리 공연팀이 10명 넘거든. 걔 아버지 공연한다고 해요. 수준있게 합니다. 궁금해하는 거 어디냐고. 그냥 공연만 해요. 그냥 공부만 딱 가가지고 이렇게. 와, 이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이런 데가 있냐고. 그걸 따라서 지금 우리 부산에도 똑같이 지금 오케스트라 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가 11명이거든요, 부산에요. 오케스트라 팀이. 이번에 10월달 하면 11월달 저희 교회 설립 예배 드립니다.
노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오케스트라 팀 11명이 나와서요 이거 할 거거든요. 완전 엉망이에요 지금. 완전 초보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이 김명하고 지금 룸 이탈가가 지금 막 난리입니다. 지금 어른들 모시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와 하는 겁니다. 근데 창년팀들은 전문팀들도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뇌전도를 이렇게 같이 모집도 하고 또 지역지역마다 지교회 팀들이 수뇌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수뇌전도 훈련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미션을 줘요. 특히 우리는 미션을 줍니다. 여러분 미션을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이거거든요. 땅, 피, 빛. 땅은 뭐냐? 성도님들 현장 정해놓고 땅 밟으세요. 그리고 가서 피를 좀 뿌리보세요. 피 뿌린다는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세 번째, 빛을 비추세요. 거기서 구원의 일 한 판 그리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미션을 줍니다. 성도님들은 각자 정해진 현장에 가라고요. 미션 달고 실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교회가 뭐 해도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는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 현장에서는 영접을 하고 이렇게 양육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막 계속 바람바람 확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 대상자가 아니 이 사역자가 했던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이 대상자가요 사람을 막 데리고 오네요. 이 사람이 조장이 되어지고 사역자들 그래서 이 사람을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7절처럼 여기 보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냐면 뭐 조상도 할 수 있고 사역자도 할 수 있겠죠. 뭐 다락방 아니면 지교회. 근데 에바브라는 혼자서 자기 고향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이거 했겠죠. 영접운동 했겠죠. 영접한 사람 양육 했겠죠. 양육을 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역자까지 길러냈겠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런 에바브라 같은 사람 여기 우리 귀한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에바브라처럼 그런 응답 참 영접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당당하게 이 부분은 좀 참고하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도회도 세우고요. 전도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겁니다. 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 좀 보내야 돼요. 아니면 무너진 곳에 보내는 겁니다. 전도회는 한 지역을 맡길 수 있어요. 좀 전략적으로 좀. 당신이 이 지역을 맡아봐라. 좀 전략적으로 전도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역자들은 보니까 하다가 그만두기다 아 그러면 별짓 다 해야 돼요. 근데 전도회는 달라요. 좀 전략적으로 보내야 돼요. 중요한 곳에는 보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전도인들에게 때로는 우리 동네에 무장집이 몇 군데가 있는지 체크할 거야. 미션도 주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알아보고 와라. 그쪽으로 당신은 좀 전도를 좀 쓰임하느라 할 수 있는 거고 좀 전략적으로. 세 번째 교역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정호 목사님 동기라고 하는 것은 RTS 2기입니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본인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필리핀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가고 좀 RTS 4학년이 돼요. 부산인만은 교회를 안 보내고
또 우리 교회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교육자가 아니라 훈련받아 오는 거죠. 근데 볼 때는 내년 1월 첫 주부터 오기로 했어요. 근데 결정이 나가지고 거기서 오케이를 하고 다 오케이 돼서 내년 1월달에 오기로 했습니다. 거기 교육자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같이 이제 움직일 거죠. 훈련받아. 이렇게. 최소한 1년 이상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따 보면 또 상황 봐서 이제 교육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제자 교육자는 어디로? 부산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연락을 와야 돼. 자꾸 붙여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다면서요. 친대 교육자 연락하지 얘기 좀 하시죠. 유승재 목사님 연락 와가지고요. 대상자 연결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요. 교역자, 우리 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진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아 앞으로 교회가 교회를 맡길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 저는 저희 교회 오는 교역자들은요 다 100% 교회를 해서 만들어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산 함께 하는 게 오래 할 생각 없거든요.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그냥 저버리고 그냥. 저는 빨리 은퇴하는 게 제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 달란트가 뭐냐면 개척을 하는 게 달란트입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는 것도. 이게 제 달란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척도 시키고, 때로는 중요한, 우리 교역자들, 딱 파트도 한번 맡겨보고 이렇게 이제 임명하고 파송까지 쭉 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 뭐 영적과 양이 이 부분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당분간 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조금 제가 하는 메시지를 한번 또 돌려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질문이 생기면 목사님들을 통해 저한테 질문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좀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막히는 게 있거든요. 질문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 제가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과 양육, 이것만 정말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거, 사역자가 대상자를 만나서 대상자를 조장으로 예비사역자로 만드는 거. 이렇게 팀사하는 거,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김충만, 우리 저희 교회 교육전사거든요. 앞으로 진짜로 그런 걸 내봐야 되죠. 우리 후배 알태생들이 뭘 못 봤냐면 실제 이런 거 못 봤어요. 잘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확산되는 것까지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요. 자, 이 부분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교회는 참고하시면서 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도 적용하시고 이걸 저희 교회는 거의 주일날 많이 합니다. 주일날. 수련회는 어떻게 했느냐. 1년에 딱 두 번씩. 4월달, 10월달. 한 달씩입니다. 1년에 딱 두 번, 한 달씩. 주일 오후 예배를요. 수련회도 캠프로 바꿨어요. 4월달 오후 예배. 전체. 10월달 전체. 오후 예배. 전교일은 주일날. 이때 여러분 부담되는 전도 시키면 안됩니다. 특히 우리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들이 부담을 느껴요. 또 한 건 해야 되는데 평신자도 지면 안되는데 오히려 저희 교회 보니까요 장로님이 다 도망가셔요. 하필 꼭 캠프만 하면 뭐 회사 바쁩니까 그때 바쁘긴 바쁜데 보니까 뭐 7일전은 똑같아. 왜 캠프 가면 바쁜지 모르겠어요. 또 도망가시고 나가는 게 나가긴 나갔는데 두지를 않죠. 포럼 시킬까 봐 또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부산대로 캠프라는 건 재밌게 하는 거예요. 팀별로 나가고 놀다 오세요. 놀다가 같이 보내고 그리고 들어오시고 부담 없이 그냥 꼭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일제 가는 거예요. 분위기만 또 들어오고
그런 훈련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면 구원의 일인 거, 캠프. 부담 없이 하는 거. 또 그 다음, 가을에는, 봄에 그렇게 하고, 가을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서 한 번씩 건드려보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건드려, 이렇게 건드리면 돼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 지금 뭐 훈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분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잘 했는지 지금 평가를 받고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러면요, 딱 붙여갖고요. 장로님이 뭐든 막 분이 해요. 장로님이 막 떠들떠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부담이 없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전략적으로 보냈어요. 최대한 부담 안 듣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발 캠프. 장로님들 신발 캠프 보니까 좋아하시대 이게. 장로님들 따라만 가면 돼요. 장로님들 가서 기도하는 데 오시는 건데 결석자들 있잖아요. 신발 캠프를 보냈어요. 저는 막 가셔가지고 기도만 딱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주고 전달해도 너무 편한 거예요. 아니 할 만하네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장성 열매교회는 장로님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에게는 싹 도망가요. 포럼 시키잖아요. 저희는 포럼 할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안 합니다. 그 팀 다 나옵니다. 쫙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면 포럼을 하죠. 그러면 장로님은 맨 뒤에 쓰고 계셔. 들리죠? 다 같이 나오니까 더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라도 포럼시키면 너무 힘듭니다. 팀이 나와, 팀.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질문사항 있으면 나중에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정부터 파송까지 이 맛을 제대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맛을 보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